홍쌤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 떠나는 내 생애 처음 포스트 클래스 탑승기입니다. 탑승할 비행기 좌석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비행기 내의 좌석은 1등석, 비즈니스석, 일반석 한 단계로 분됩니다. 요즘에는 일반석에도 프리미엄을 붙여 좌석 공간을 넓게 하고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구분이 생겼지만 일단 크게는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들 세 그룹 중 퍼스트 클래스는 좌석뿐만 아니라 식사도 다르고 비행기에 올라타고 내리는 시간도 더 빠르게 진행되며 체크인과 입국 역시 빨리 진행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좌석의 가격 차이가 엄청 큽니다. 좌석 등급별 가격 차이는 일반석의 비즈니스석은 3배, 1등석은 4.6배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A380 기종, 인천에서 LA 주중 왕복 기준으로 가격을 보면 퍼스트 클래스 1,097만원, 비즈니스 클래스 188만원, 이코노미 클래스 237만원으로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 대비 퍼스트 클래스가 4.6배, 비즈니스 클래스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격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는 정, 재계, 고위 인사, 기업 CEO 등이 이용하고 비즈니스 클래스는 기업 재 임원 등이 주 이용 승객이며 이코노미 클래스는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승객에 해당됩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